여러분, 제가 1초 만에 난방비 절약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니들연구소의 니들입니다. 여러분, 날씨가 엄청 추워졌습니다. 저는 겨울에 정말 추위를 많이 타는데, 그래서 저같이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은 겨울 난방비 요금 걱정이 정말 많으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방 절약 꿀팁 이런 걸 보시면은 뭐 18도에서 22도, 23도 이렇게 사이를 계속 틀어놓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추위를 많이 타가지고 집이 추울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옷을 입는 거지만, 그렇지 못할 때 내가 집 온도를 막 올려야 될 때 제가 1초 만에 난방비를 절약하면서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영상 보러 가시죠. 자, 여러분, 우리가 겨울에 실내 온도를 설정을 많이 하시죠. 그럴 때 우리가 원하는 온도로 강력하게 이렇게 막 이렇게 올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올리시면 전기요금 그리고 실내 온도도 훨씬 낭비하게 됩니다. 저는 지금 실내 온도가 25도로 되어 있는데, 이럴 때는 1도씨 단위로 올려주시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18도면 19도에 올려놓고, 19도가 되면 다시 20도로 올려놓고, 20도가 되면 21도로 이렇게 올려놓고, 그렇게 1도씨처럼 올리면 전기요금과 집에 난방을 따뜻하게 하는데 훨씬 효과적이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찾아보셨나요? 이처럼 집에 난방, 실내 온도 아니면 방바닥 온도를 올릴 때 급하게 막 25도, 26, 27, 28, 29, 30 이렇게 풀가동으로 올리지 마시고, 내 집이 만약 18도다 그럼 19도로 올려놨다가 19도가 되면 20도, 20도가 되면 21도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는 것처럼 한 단계 차근차근 온도를 올리시면 훨씬 적은 난방 요금과 훨씬 따뜻하게 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쓰셔야 되면, 어차피 이거를 풀로 한 30도로 해놔도 그렇게 막 급하게 따뜻해지지가 않습니다. 결국 보일러의 원리는 똑같은데, 이게 내가 강하게 튼다고 해서 전기요금 흑점만 빨라지는 거지 그렇게 빨리 따뜻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력을 최소화하면서 계속 차근차근 따뜻하게 올리는 게 전기요금과 난방을 올리는데 조금 더 효과적인 것이죠. 자, 여러분, 그래가지고 집안에 18도, 22도 사이에 난방을 해놓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수면바지, 수면양말 같은 옷을 입고 가습기를 틀어놓고 이렇게 하는 게 가장 난방비 절약, 돈 아끼는 방법이지만, 내가 어쩔 수 없이 난방을 틀어야 하는 경우에는 제가 오늘 알려드린 한 단계 한 단계 1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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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도 이렇게 사용하셔가지고 난방비도 아끼시고 집도 훨씬 금방 따뜻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난방비 아끼면서 집 따뜻하게 하는 영상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